타이어 상태도 뭐 아니야. 70% 이상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도 깨끗하고요. 팔때 링크도 다 바꾼 거네요. 자, 요 고무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또 우리 구독자님께 한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또 바쁜 시간에 왔습니다. 자, 먼저 엔진오일. 엔진오일 교환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 깔끔하네요. 네, 아주 깨끗합니다. 예. 자, 미션오일. 예. 맑았네요. 아. 자, 냉각수.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교환도 한번 싹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내친 김에 둥이모터스 근처가 바로 울산IC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쪼개서 고속도로까지 운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랜저 TG 2.7 럭셔리 스마트팩 모델입니다. 일반 럭셔리 차량과는 다르게 스마트키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죠. 자, 현재 이 차량 180만원의 이 차량, 과연 이 많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상태가 얼마만큼의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는지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님, 부산에 사시는 구독자님이십니다. 몇 달 전에 제게 이 차를 190만원에 구입을 해 가셨었습니다. 몇 달간 아주 잘 타셨다고 하세요. 강원도를 또 몇 번 갔다 오시고 이번에 제가 보유하고 있던 신형 에쿠스, 아마 영상에도 있을 겁니다. 1,080만원에 업데이트가 되었던 그 에쿠스와 대차를 하시면서 제가 받게 된 차량이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께서 또 2만 킬로 정도를 타셨는데 타시는 동안 관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그때 못지 않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까지도 불러오게 되고요. 현대 정품 모젠 내비게이션 슈퍼비전 계기판이 적용이 되었죠. 메모리스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점 역시 마음에 듭니다. 공기청정기와 전동식 페달 조절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동 커튼 역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키도 두 개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행 느낌, 이게 과연 100만원대 준대형 세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태는 정말 뭐 훌륭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가격이 싼 이유는 차가 나빠서 가격이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행거리가 많음으로 인해 가격이 저렴한 것이지 주행거리가 많아서 저렴한 것과 차가 상태가 좋지 못해서 저렴한 것은 엄연히 틀립니다. 즉, 주행거리가 많다고 해서 차가 무조건 안 좋고 반대로 주행거리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차가 좋다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시 후면 정비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자, 주행거리가 있는 만큼 소모품과 하부 점검까지 말끔하게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교환을 할 것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교환까지 해서 돌아올 예정이고요. 자, 그럼 잠시 후 정비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네, 어제도 더웠거든요. 오늘은 더 덥다고 하는데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엔진오일. 엔진오일 교환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 깔끔하네요. 네, 아주 깨끗합니다. 예. 양도 전고. 자, 예. 미션오일. 맑았네요.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오, 브레이크오일. 부산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우리 보일도 괜찮죠? 예.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때 사가셨을 때 제가 점검을 다 해서 드린 차를
또 잘 타셨기 때문에 오일만 갈아주시고 뭐 냉각수는 볼까요 회장님? 자, 색깔 좋습니다. 자, 나지다 캡을 한번 열어봐서 확인을 해보고 자, 누유라는 부분 있을 수가 없죠. 저희 카카오모토스 상품은 아. 자, 냉각수 아주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교환을 한번 싹 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점검했던 거를 갖고 가셔서 몇 달 타시다가 이번 에쿠스 바꿔가셨습니다. 그 신형 에쿠스 아.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점검받은 차 있죠? 네. 5차로 바꿔가셨습니다. 아. 뭐 아시는 분이시네요. 우리 열혈 구독자님. 자, 하부. 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뭐 70% 이상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도 깨끗하고요. 뒷타이어 한번 볼까요? 자, 뒷타이어도 앞에보다 조금 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8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하부. 전에 뭐 본차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네, 그대로예요. 엔진오일 팬이 새거지요? 스티커도 붙어있고 그죠? 예. 예. 이거는 요거 볼피타 바꾸면서 묻은거지 아, 누유 있는거 아닙니다. 누유 아닙니다. 예. 예. 누유 있으면 안되죠 그죠? 예.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예. 제 카카오모토 상품은 절대 부식 누유 이런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매입을 할때 확인을 해서 골라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팔때리 코도 다 바꾼거네요. 근데 사장님이 바꾸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단 발자링 이쪽도 네. 보시면 자, 요 고무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부식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 네. 저는 좋을지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께 한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또 바쁜 시간에 왔습니다. 아, 상태가 좋네요. 브레이크 패드도 앞에 한 40% 이하 60% 아, 브레이크 패드도 걱정 안 하시고 타시면 되겠고요.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상태가 너무 좋아서 특별히 네. 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위모터 사장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이 차가 얼마 정도 하는지? 이 차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회장님? 대충? 400에서 600 사이? 180만원입니다. 180만원짜리 치고 어떻습니까, 차? 아주 좋죠. 주행 거리만 많아서 그렇지. 네. 이러면 사줘야 됩니다. 아, 우리 사장님 또 리프트에 구리스까지 칠하시고 또 구리스 칠하면 소리 안 나죠, 올라갈 때, 그죠? 네. 상태는 차 상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품 너무너무 좋고요. 180만원에 구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차가 뭐 어디 가는 건 아니죠. 타시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실 때 다시 또 제게 갖다 주시면 됩니다. 사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내친 김에 중위모터스 근처가 바로 울산 IC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쪼개서 고속도로까지 운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90km 정도 속도 아주 무리 없이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100km까지 규정 속도가 100km인 만큼 100km까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km 진입을 했고요. 차 아주 잘 나갑니다. 확실히 V6 엔진 6기통 엔진의 이 부드러움 정숙성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죠. 비록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는 있지만 이 엔진 특성만큼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자, 지금 스티어링 휠 좌측으로 살짝 구분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약간 삐뚤어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떨림 쏠림 이런 거 전혀 없고요. 250만원 혹은 뭐 300만원짜리 그랜저 TG와 견주어도
오히려 나왔으면 나왔지 이 차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잘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멀리 가면 업무에 차질도 있고 재미없으니까 여기서 돌아가는 걸로 하고요. 이 정도 상품성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많으면서 이같이 관리가 잘 됨으로 인해 차량 상태는 좋고 가격은 낮은 이런 합리적인 이런 차를 좋아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량, 다음 상품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